청년이 바라보는 서울 미래 100년. 서울 100년 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00년 전 서울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빠르게 발전했던 서울의 과거와 함께 청년이 상상한 100년 후 서울의 모습 확인해 보시죠. 서울역 준공, 전차 381호, 광보, 베이비붐, 현대적인 아파트 등장,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2024년 현재 서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께 당신이 생각한 100년 뒤 서울은 질문했습니다. 100년 뒤 서울은 어떨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년 뒤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은 과거에 구두를 만드는 공장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성수동 수제화 거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였으며 현재는 옛날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카페 거리나 또 예술가들의 전시 공간 그리고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성수동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사례는 현재의 공간에서도 그 가치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공간의 가치가 환경과 경제성, 편의성 등에 따라서 저는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현재의 사람들이 환경과 경제성, 편의성 등을 중시함에 따라 서울의 많은 공간들이 이미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년 뒤면 현재의 그 기준이 충분한 발전을 이룰 것이고 또 새로운 공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치 판단의 첩보가 바로 참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도시와 공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미래에는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주인이 결국 시민인 만큼 도시 구성과 또 관리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미래에는 가치 있는 도시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기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과 전공으로 도시를 공부하고 있는 조민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100년 뒤 서울은 유일인 도시 항공교통이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도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원적이 심각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버스 전용 차로 등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이 해소되지는 않아서 여전히 출퇴근 시간의 교통원적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통해서 도심형 항공기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임이 단순히 교통체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착륙을 포함한 비행 경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도입될 텐데요.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서울은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좀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심형 항공사업이 잘 정착된 100년 뒤의 서울은 더 이상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기존 지상형 교통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중을 이용한 새로운 이동 경로를 선택하여 세계에서 지상과 하늘을 가릴 것 없이 대중교통이 가장 잘 갖춰진 도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참여 UAM 활성화 발전된 서울